육군 제3기갑여단 불곰대대의 전차포 사격 훈련. 전군 유일의 장비 T-80U 전차를 운영하는 육군 제3기갑여단 불곰대대. 화려한 기동성과 안정성, 그리고 막강한 화력을 지닌 T-80U 전차를 운용해 적을 경멸하는 사격 훈련에 임한다. 125mm 주포에서 직사로 발사되는 가공할 위력의 포탄. 전원 간부로 구성된 승무원들이 눈부신 화력소를 펼쳐보인다. 주야 24시간 계속되는 육군 제3기갑여단 불곰대대의 전차포 사격 훈련. 지금 그 뜨겁게 달아오른 훈련장으로 달려가보니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며 찌는 듯한 무더위를 이어가던 8월. 오늘 육군 제3기갑여단 불곰대대에서는 전차포 사격 훈련이 있을 예정이다. 사격장으로 나가기 앞서 시뮬레이션 훈련을 받고 있는 불곰대대 장병들. 불곰대대가 운영하는 T-86 전차는 전차장 외 승무원이 후수와 조종수뿐이다. 이들의 능숙한 조종 기술이 곧 부대 전투력과 직결된다. 시뮬레이터 훈련을 통해서 먼저 1단계로 조종수 숙달 훈련을 하는데 그 숙달 훈련에는 조종수 숙달 훈련과 장애물 극복 훈련이 있습니다. 또 2단계로 호수 숙달 훈련을 하는데 탄종별로 다양한 표적을 향해 사격을 하는 겁니다. 또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또 사격을 실시하며 3단계로 팀 훈련인데 감시 구역에 따른 전장 감시 그리고 전차장 지휘 능력 숙달, 승무원 간의 무선 통화 능력 그리고 단차 전투 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정지. 거기에 이동 전차 중앙 조준 한번 해볼래? 오케이 명중. 잘했어. 지금 포수가 리드각 적용하는 실사격에 앞서 수백 수천 번의 비사격 그리고 시뮬레이션 훈련을 거친다. 리드각 적용해서 사격하는 요령. 전차포를 운영하는 인원들에게 사격 절차의 반복 숙달은 일상과 같다. 오른쪽으로 이동해 봐. 사격. 오케이 명중. 잘했다. 두 대 넘었다. 마지막 두 대의 단차 다 사격 완료해서 마무리 짓자. 오케이. 조준해봐. 이제 곧 시작될 전차포 실사격에서 그동안 싸운 조종수, 포수, 전차장 3인의 팀워크가 유감없이 발휘될 것이다. 행정관에서 유총대장이 전합니다. 훈련 시작을 알리는 방송. 훈련이 10시로 계획됨에 따라 전 준비원들은 훈련 물자 지참 후 공부시 30분까지 장비 탑승 완료. 훈련 조종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뮬레이터를 작동 중이던 장병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곧장 개인 장비를 챙기러 뛰어간다. 강력하면서도 특수한 장비들을 운용하는 육군 제3기갑여단. 때문에 부대의 훈련량은 꽤 많은 편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개인 화기를 지급받으면서 훈련에 필요한 개인 준비 태세를 마친다. 정승혁. 박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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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오늘 사격 훈련에서 운영할 전차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는 장병들. 이들이 운영하는 전차. 바로 러시아 전차로 이름난 T-86 전차다. 1990년대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제공한 차관을 무기로 대신 상환받은 러시아제 무기 도입 사업인 불곰 사업. 그 결과 30대의 T-86 전차가 도입되었고 이어서 이곳 불곰대대에 실전 배치된 것이다.
당시로서는 동국권 무기 체계가 생소하고 거북스럽기만 했다. 그러나 T-86 전차가 선보인 강력한 성능과 화력이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이후 우리 군대는 T-86 전차를 육군 제3 기갑여단 불곰대대에 배치해 기갑전력화하였다. 전군에서 유일하게 막강한 성능의 T-86 전차를 운영하는 불곰대대의 자부심은 드높다. 우리 불곰대대는 1996년도에 도입한 T-80 전차를 운영하는 전군 유일의 전차대대로 전 승무원이 간부로 편성되어 있어 장비 운용은 물론 소부대 전투 기술 발휘에도 능수능란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상시 전투 준비태세가 완비된 전차대대입니다. 105mm 주포를 위주로 하던 1990년대 T-86 전차의 주포인 125mm 활강포의 화력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빠르고 강한 T-86 전차. 중량은 43톤. 125mm 활강포 외에도 사정거리 5km의 유도미사일, 기관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또한 항공기에 주로 사용되는 1250마력의 가스터빈 엔진을 장착해 시속 70km를 안정적으로 주행한다. 화력은 물론 기동력, 안정성 등에서도 막강한 무기체계. 자동 장전된 포탄은 직선으로 날아가 표적에 명중한다. T-80 전차는 전군에서 유일하게 125mm 포를 가지고 있으며 자동 장전 장치가 되어 있어 승무원 3명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유도탄을 가지고 있어서 약 5km 밖에 있는 적 전차도 격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부에 45발의 포탄을 장착. 자동 장전된 포탄을 발사하는 T-86 전차.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성능의 전차라고 해도 목표물을 맞추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3기가 불곰대대 장병들의 기량이야말로 T-86 전차 전력을 극대화하는 열쇠다. 네, 부대 이동하느냐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단차에 뒤에 발생한 장비 있습니까? 사격에 앞서 중대장으로부터 오늘 훈련에 대한 설명을 듣는 대원들. 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 주간 사격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간 사격 계획은 0점 사격, 그 다음에 주간 TCQC 연습 사격, 그 다음에 측정 사격, 이 4가지를 실시할 예정이고, 0점 사격 같은 경우에는 단차당 3발을 사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미흡 단차에 대해서는 2발 추가 사격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점 사격 소요 시간은 약 1시간으로 판단되고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서 단축될 수도 혹은 더 딜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훈련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 다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32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인데 우리 1중대는 버팔로 중대인 만큼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안전사고 없이 훈련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버팔로 하면 밑으로 화이팅 해주시면서 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팔로! 화이팅! 버팔로! 화이팅!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며 결의를 다진 중대원들. 전차장, 조종수, 포수, 각 전차 3인의 승무원들은 분명 오늘 훈련에서 큰 성과를 보여줄 것이다. 훈련이 아닌 실전과 같은 전시 상황이라 생각하고 한 발 한 발에 신중하여 사격을 실시하겠습니다. 전차장으로서 정확한 표적 분배와 올바른 명령 하달로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확한 임무 수행 수행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첫 사격은 0점 사격이다. 직사포인 전차는 일반 소총 사격처럼 0점 사격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각 전차별로 3발이 예정되어 있는 0점 사격.
전차가 차례로 표적을 향해 기동하고 내부에서는 포수와 전차장이 조준경으로 표적에 대한 조준감사를 실시한다. 초탄이 발사됐다. 전차포 사격은 기동간 사격이 많다. 포수는 호흡을 순간적으로 정지하고 손잡이를 당겨야 한다. 영점을 잡기 위한 발사. 대부분의 포탄이 표적에 정확하게 탄착한다. 비사격 훈련 종료. 연습 사격 실시. 사격장에서 치열한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 중대장은 사격장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통제탑에서 전차들을 통제하고 있다. 네, 이번 지금 실시하고 있는 훈련은 전차포 사격 훈련으로서 보직이 변경된 포수들의 임무 수행 상태를 확인하고 반기 1회씩 사격을 실시함으로써 본인의 기량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측정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격 절차는 최초 0점 사격을 실시하여 전차의 0점을 획득한 후 비사격 훈련과 연습 사격 그리고 최종 측정 사격 이 네 단계에 걸쳐서 훈련이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훈련의 성패에서 통제탑이 맡은 역할이 크다. 중대장은 부단히 각 전차들과 연락하며 사격 상황을 확인하고 명령을 하달한다. 기소 측은 중간 대기 지점 점령 후 대기할 것 이상.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드스코프 망원 렌즈까지 동원되었다. 전문화였음 기소 측은 복귀할 것 이상. 현재 보시는 장비는 필드스코프 망원 렌즈로서 통제탑에 있는 통제 지휘관이 예하 승무원들이 사격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눈으로 표적을 확인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모든 전차가 0점 사격을 마치고 비사격과 연습 사격까지 완료된 후 드디어 최종 측정 사격이 실시된다. 이번 훈련에 성적으로 기록될 최종 측정 사격. 탄이 날아가는 속도인 포구 초속을 측정하면서 사격하는 훈련이다. 표적을 향해 포구를 겨눈 석대의 T-86 전차. 산등성이까지 울려 퍼지는 강렬한 포성과 함께 사격을 실시. 백발백중으로 포탄이 표적에 정확히 명중한다. 다시 이번에 기동간 사격이다. 전차 속도를 시속 30km 정도로 늦추어 이동시키는 조종수. 동시에 포사격이 이루어진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사격장. 그보다 더 뜨거운 포성이 사격장을 달구고 있다. 주간 사격 훈련을 무사히 마친 불곰대대의 장병들. 이렇게 좋은 성과를 이룬 것 같다, 그지? 네. 네, 이제 주간 훈련은 사격은 여기서 끝났고 네. 야간 사격도 이제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자. 네, 그래. 새롭게 T-86 전차에 탑승하게 된 인원들도 전원 표적을 맞추며 승무원으로서의 자격을 검증받았다. 잘 된 점은 이제 그 주간 TCQC 사격을 하면서. 그 0점 사격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그 포수를 첫 사격하는 그 포수를 데리고 TCQC 주간 훈련 상황에서 전 표적 다 명중했다는 그런 성과를 얻어서 매우 만족합니다. 곧 있으면 또 야간 또 사격이 있는데 어떻게 네. 좀 임하고 싶은데요?
야간 사격도 미리 부대에서 그 야간 조준경 조준 감사를 또 역시 했듯이 하고 왔는데 포수와 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번 야간 사격도 만발 사격을 기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야간 사격에서는 T-80요 전차에 또 다른 강력한 무기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장착하게 된다. 9M119 미사일. 유도 시스템을 포함한 자동화 사격 통제 체제를 갖춘 미사일이다. 탄을 전차 한 카트리지에 적지 않은 승무원들. 자동으로 조준을 수정해 표적을 명중시키는 유도탄이 있는 한 야간에도 분명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제 유도탄은 다른 탄과 달리 이제 탄속은 느린 대신에 적에 따라서 이제 추적하면서 적을 이제 유도시켜서 맞출 수 있는 무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훈련 중인데 어떠세요, 심정이? 매우 덥지만 상당히 이제 즐겁고 이제 보람차게 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탓에 전차는 찜통처럼 변해 있다. 하지만 주간 사격을 완벽하게 끝냈다는 자신감이 다가올 야간 사격에서도 더욱 힘을 내게 만들어준다. 해가 저무는가 싶더니 금세 주위가 어두워지고 휘양한 달이 떠오른다. 스물틀 당소 통제이고 사격 훈련은 야간에도 쉬지 않고 이어진다. 제대로 되지 않으니 라이트 켜고 천천히 서행해서 기동할 수 있도록 이상. 통제탑에서도 훈련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간다. 어두워진 사격장을 망원 렌즈로 들여다보며 전차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대장. 일단 밤이 되니 더위가 가셔서 좋다. 하지만 전방에 대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어둠 속에서 전차를 움직이고 포사격까지 실시하는 전차포 야간 사격은 승무원들에게 극도의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훈련이다. 열상 장비를 활용해 어둠 속 표적을 확인하고 조준 감사를 마친 T-86 전차. 짙은 어둠 속에서 포탄이 발사된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을 뚫고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포탄. 장병들이 긴장 속에서 야간 사격을 실시하는 동안 어느덧 날이 밝아온다. 야간 사격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모든 임무를 마친 3기갑 불곰대대의 장병들. 주회로 쉼없이 이어진 전차포 사격 훈련이 무사히 끝나는 순간이다. 장병들 모두 정말 수고가 많았다. 예, 중대장으로 생각했을 때는 대단히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훈련을 하는 데 있어 부대 이동, 그리고 영점 사격, 주간 사격, 야간 사격을 하는 데 있어 단 한 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마쳤다는 것에서 저는 일단 성공적으로 훈련을 마쳤다고 생각을 하고 훈련 결과를 보더라도 정확도라든지 아니면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주둔지에서 교육 훈련하면서 나타나 준비해왔던 것들이 이번 실제 전차포 사격 훈련에서 어김없이 훌륭하게 나타난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부대로 복귀할 시간이다. 토요일 아침, 힘든 훈련을 끝낸 후련한 기분으로 부대를 향해 출발하는 장병들. 티-86 전차도 사격장을 떠나며 다시금 그 강인한 기동력을 보여준다. 거친 훈련 속에서도 안정성을 잃지 않고 언제나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T-86 전차. 2000년대 들어
국산 무기 체계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한 T-86 전차의 성능을 뛰어넘는 K2 전차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강력한 화력과 안정성을 겸비한 T-86 전차는 여전히 우리 군의 기계화 전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소중한 장비임이 분명하다. 전차가 정비고에 들어오자 승무원들도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저희가 새벽까지 훈련을 했는데 많이 힘들었지만 되게 보람 있었고, 또 오늘이 주말입니다. 주말인데 용사들이랑 같이 이제 포 정비도 하고 장비 정비도 하면서 아주 보람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전이 와서 한 첫 훈련인데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제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주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내실까요? 훈련 열심히 한 만큼 열심히 쉬겠습니다. 비록 주말이지만 훈련을 마친 전차에 대한 정비 작업은 필수다. 전차에 탑승하는 승무원, 그리고 용사들이 함께 포구 청소를 하며 힘든 훈련을 마무리 짓는다. 125mm나 되는 포구 안에 가득한 재와 화약 찌꺼기를 여러 명에서 힘을 합쳐 닦아내는 장병들. 청소 후에는 포신을 잘 덮어둔다. 점심부터는 주말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오늘 3기갑 불곰대대의 부대 내 북카페에서는 새로운 소대장이 이등병 용사들의 훈련 소감을 들어보고 있다. 일단 사회에서 그런 전차 같은 거를 그냥 책으로만 보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면 또 처음이어서 또 생소한 경험이었고, 전차 포소리가 일단 너무 커가지고 놀랐습니다. 지금은 첫 훈련이라서 좀 긴장하고 많이 떨고 있겠지만은 이제 앞으로 나랑 같이 또 훈련하면서 포소리도 익숙해지고, 밥 먹는 것도 좀 불편한 거 없었어? 밥 먹는 거 불편한 거 맛있게. 소대장으로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소대원들에게 리더십 있는 모습을 보일까도 많이 고민했었고, 이제 또 잘하려고 너무 노력하다 보니까 실수할 때도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저희 소대원들이 또 저를 잘 챙겨주면서, 특히 포수가 엄재익 중사가 저를 또 많이 챙겨주면서 소대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려줘가지고 제가 뭐 큰 어려움 없이 훈련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이등병들하고 같이 가셨잖아요. 예. 어땠나요, 너? 아직 이제 이등병들이 자기의 역할이라든지 임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거는 차후에 이제 자기의 이제 선임병들과 같이 훈련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잘 다독여주면서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선 통신병이어가지고 이게 모르는, 사회에서 써보지 못하는 그런 단어 같은 선택 같은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생했는데, 옆에서 중대장님과 그 선임분이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처음이지만 나름 만족스러운 그냥 훈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간부와 용사들이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며 일궈가는 선진 병영 문화. 이 역시 3기가 불곰 대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대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입되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 준비 태세를 완비하고, 선진 문화 정착이라는 목표 하에 전 부대원 모두가 대대장을 중심으로 함께 가는 것이 대대장의 목표입니다. 전군 유일 T-86 전차를 운영하는 지상 최강의 불곰대대 화이팅! 다음 시간, 육군 전통의 명문 제8 기계화 보병사단의 야외 기동 훈련, 보병부대의 포탄 사격으로 시작된 훈련, 사단 규모의 대대적인 기동 훈련이 시작된다.
기계화 사단 전투력의 핵심, 신속정확한 기동력을 완비하라. 전차를 타고 하천을 돌파하는 심수 도하 훈련. 선진강군 24시. 다음 시간 육군 제8 기계화 보병사단의 야외 기동훈련편이 이어집니다.